이제 다음 분 SD큐브요. 코로나 직전부터 들고 있었고 평균 단가가 1만 300원. 재무구조 차트 다 구조 봤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재무구조하고 차트 다 보셨는데 나머지는 여기저기에서 좀 들은 내용을 조합해서 들어갔다.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참조는 했는데 확신 있는 투자는 아닌 것 같네요. 예, 바이오주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재무구조하고 차트를 일단 켜야 되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재무구조를 보셨다고 했는데, 이 종목이 뭐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셨습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뇨 항암체 때문에 지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거는 다 보시고 들어가셨다는 건데 차내 현금 흐름도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제 예, 말씀하시는 게 재무구조하고 차트는 보시고 들어가셨는데 여기저기서 말을 들었다라는 건 그거는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땐 참조만 하는 것뿐이지 확신은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 종목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알고 들어가셨나요? 이건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낀 종목이에요. 저희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저희 카페에서 이거 1500%가 넘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800%인가 보다. 기억이 잘안 나네.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이 이제 작전을 해 먹기 위해서는요. 저희 카페에 지금 여기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이란 말이에요. 240개 종목 중에서 뭐 파란 색깔도 있습니다. 파란 색깔도 일부 있는데 그런 종목은 이미 다 수익권 끊어버리고 그리고서 조정이 오면 이제 다시 매수할 생각을 하고 그냥 놔둔 거고요. 큰형님, 김성재?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S큐브는요, 기술적으로 지금 반동 구간이 지금 올수 있는 구간이에요. 일단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아까 이제 얼마라고 그랬지? 아, 11,500원이요?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지금 얼마든지 올수 있는 구간이니까 잘 보시고, 12,500원 라인입니다. 12,400원에서 500원 라인까지 반등권이 오면, 자, 거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다시 추가 하락이 오느냐, 이런 기로점이거든요. 이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끼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을 줄 거예요, 아마 확률적으로. 자, 확률적으로 올 거니까 아까 이제 만천 얼마라고 얘기 안 하셨나? 아, 11,500원은 이제 얘기 안착을 못해서 평균 단가가 13,000원. 예, 아직까지 상승 추세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400원이 깨지지, 종가상 깨지지 않으면, 빠르면은 뭐, 다음 주에 반등권이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자, 종가상 말씀드립니다. 종가상 12,460원. 장중이라도 12,460원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이 올수 있습니다. 올수 있으니까 거기를 뚫으면, 거기를 뚫고 종가상, 거기를 뚫고, 장중이라도 뚫고 올라간다면,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15,000원 라인, 그러니까 14,000, 적으세요. 14,500원 라인, 예. 그 구간까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충분하게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금액을 뚫고 올라가면 작전 세력들은 무조건 14,480원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못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460원 라인을 절대 거기에서 때려맞고 무조건 밀려요. 아셨죠? 수익 좀 챙기시고, 웬만하면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작전 세력들이 이제 이 종목은 이미 다 헤쳐먹은 거기 때문에, 헤쳐먹고 이제 다시 이제 개미들 끌어올려서 자기네들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더 뚫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회복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 얘기 듣지 마시고 아까 제뭐 임상 실험 뭐 이런 거 그런 거 전혀 그거 다 사기니까 제 경험에 주식 경험 40년으로 봤을 때 임상 실험이고 뭐고 개지랄이고 아무리 좋은 공시가 터져도 제가 겪어본 바로는 결국은 나중에 다 사기치고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런 데에다가 안 속으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이 종목의 한 주당 가치는 알고 투자하신 건가요? 웬만하면 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 종목도 많은데, 편안한 종목에 들어가서 굴려도 마음 편안하게 홀딩할 수 있고, 그런 종목도 많은데 굳이 목숨 걸고 앉아가지고 이런 종목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영업이익도 지금 형편없는데 재수 없으면 전 재산 다 말아먹어요.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끌고 올라갈 때, 말아먹을 때, 상장 폐지될 때, 주가가 계속 빠지면은 자기네들이 물량을 정리를 못하니까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주고 개미들을 끌고 올라와서 또 사기쳐서 또 다시 또 팔아먹고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개미들을 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죽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타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 올라오면 아마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확률적으로 올라올 확률이 더 많으니까 익절 치시고 수익 뭐한 몇십 프로라도 챙기세요. 다시는 쳐다보지 마십시오. 세월이 지나가면 몇 달이 지나든 뭐 1, 2년이 지나든 이 종목은 결국은 감자까지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 쳐다보는 게 좋아요. 야, 김성재, 저, 뭐야. 이게 유튜브가, 나는 이름이, 야, 우리는 저, 뭐야, 그 닉네임으로 했기 때문에, 너 카페 닉네임이 뭐야? 나 헷갈려, 야. 회원이 한두 명이냐, 이씨. 여태까지 이름으로 우리, 저기, 뭐야, 부른 적이 없어가지고. 빨리 이실 직고 해. 나 미치겠다. 퓨처스 프림? 아,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이거는 뭐 저기 뭐야 누구한테 추천받은 거야? 투자 자문사에서 그 투자 자문사 그 새끼 저기 어떤 새끼인지 모르는데 그거 사기꾼이네 그거. 투자 자문사라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해? 잘났다 이놈아. 아, 매수 단가가 얼마라고? 1660원. 아니야,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형 만나기 전에 한 거니까. 자, 이 종목은, 자, 이런 종목이, 자,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수 있어. 자, 차트상으로 보면 이 종목은 무조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 종목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작전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작전 세력들은 시뮬레이션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차트를 아주 이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작전을 할 때, 개미들이 앉아가지고 차트를 보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차트를 지금 이쁘게 지금 만들었어. 만들어서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을 개미들을 끌어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을 꼬시는 거지. 야, 이거,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될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개미들을 꼬시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낚이는 거지. 차트 보고 들어가는 애들이 다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건데,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무조건 털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끝내. 이 종목이 2,000원까지 간다라고 해도 그거는 작전이지. 이 종목은 다시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지? 아까제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자, 이제 이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떨구고 나갈 때 차트를 이쁘게 만들면서 개미들을 꼬신다고. 그래서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애들은, 단순하게 차트를 조금 볼줄 아는 애들은, 야, 요거 들어가면 먹겠는데? 그런 애들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니? 야, 차트 이쁘다 그래. 이뻐야 뭐, 여자를 팔아먹, 아, 아니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물건을 팔아먹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얼마든지 올 수는 있는데, 올 수는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빠진다. 빠져서 이 종목은 나중에, 500원 이하로, 800원 이하로 떨어져, 다시. 내가 보기에는 이제 500원 이하로 나중에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개미들한테, 작전 세력들한테 돈 맡기지 말고 정리하는 게 좋다. 1,660원이면 쉽게 회복이 안될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아니야, 지금 당장은 팔지 말고, 종가상 1,000원만 지지를 받으면, 그리고 전 저점이 지금 약 800원대잖아, 전 저점. 전 저점을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한 달째, 두 달째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량을 이제, 또 다시 주가를 반등을 시키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 넘기고 빠져나올, 걔네들이 빠져나올, 이제 전략을 짤 거란 말이야. 짤 거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1,300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먼저 봐. 알았지? 1,300원. 자, 1,300원 이전에 1,250원에 강한 저항이 있고, 여기를 뚫으면 무조건 1,350원까지 상방을 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1,350원을 뚫으면 웬만하면 너가 매수한 단가 1,600원 라인, 1,590원이다. 1,590원 라인까지도 기술적인 반등을 줄 수는 있는데, 추가로 반등이 더 온다라고 해도 웬만하면 정리해. 알았지? 거기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는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이 아예 작정하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려고 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종목이야. 예, 그냥 가입하셔도 돼요. 여기 국민기업 관성 후원 카페, 여기 링크 주소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 카페로 가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보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활동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저기 뭐야, 천사니는 이 종목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 이 종목 나중에 시일이 지나가면
재수 없으면 감자도 당해.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재무구조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야. 최악의 상황은 아닌데, 이 종목 잠재자산이 형편없는 종목이다. 알았지? 자, 그냥 저기 우리 카페 회원이니까 얘기할게. 너이 종목 잠재자산이 얼마냐면 400원짜리야. 400원짜리를 4416, 1600원에 주고 샀으니까 그랜저 새 차가 5천만 원인데 너는 2억 주고 산 거야. 그러니 먹을 게 뭐가 있겠냐? 그지? 그러니까 그 자, 뭐야, 그 자산 운용사 그놈은 사기꾼이라는 거지.